자, 지금 드링커 29회를 알리는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다들 버스 기사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나가고 있는 버스 드링 스케치 연수는 어디로 내릴까? 내렸습니다. 과연 드림 스케치 선수는 어디로 갈지 쭉쭉 나아갑니다. 아마 외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쭉쭉쭉. 어디로 가려나, 드림 스케치 선수. 드림 스케치 선수는 어디로 갈까요? 헐렁? 왜나 외곽으로 갑니까? 주변에 오는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기 선수는 저쪽으로 가네요. 주변에 내리는 사람 두명 정도 복지한 다음에 졸업하고. 드림스케치 선수 그대로 집 위로 올라가 줍니다. 여기에는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를 파밍해 주려는 모습인 것 같네요. 히히. 콩알 먹어주고요. 점프 먹어주고요. 먹고. 기름통 좀 챙겨줍니다. 지금. 총이 안 나오네요. 조금 불안합니다, 이. 일단은 레어 상자. 스타트! 좋아요. 레어 상자 소리가? 먹어주고요. 짝건 나왔습니다. 나올 건다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레어 상자. 먹어주고요. 뭐 나왔나요? 핸드캐논 안 들어줍니다. 드림스케치 선수는 핸드캐논을 쓰지 않아요. 아하, 레어 상자가 나왔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무기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됐어, 드림스케치 선수. 저격총? 저격총 나쁘지 않습니다. 드림컵에서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해변가를 파밍하러 가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맞고. 무난해요, 지금까지는. 주변에 적이 별로 없는 외곽으로 와서 그런지 파밍은 수월합니다. 중간 한 총은 들지 않는 모습이고요. 상자 많이 안 나왔네요. 여기 한 두세 개 정도 뜨는데 상자 소리가 안 납니다. 아하. 일단은 여기까지. 원이 제법 멀거든요. 쭉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기 털렸나요? 안 털렸네요. 순간 가야 되는 이제 그 코스 중 하나인데. 이런 외곽에 사람이 벌써 털고 갔다는 게좀 신기했었는데. 털고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일건을 챙겨야 되는데. 이게 UFO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레일건을 챙겨야 되는데. 레일건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레일건이 나오면 정말 좋을 텐데. 딜리버 비치에는 UFO가 날아다니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아까도요. 느릿느릿합니다. 너무 느릿느릿해요.
약간 괜히 타고 왔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드림 스케치 선수입니다. 어, 털려 있네 여기. 어, 여기도 괜찮은 외곽 파밍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털려 있네요. 이대로 차 없이 천천히 원을 들어가는 드림 스케치 선수의 모습. 오, 그새 6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일반 게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건 아닌데, 오, 쭉 선수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격렬한 싸움을 여기저기에서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루시 체크, 루시 체크. 드림 스케치 선수 지금까지는 루트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외곽 파밍을 풀실드로 시작했어요. 풀실드로 시작했습니다. 드림 스케치 선수. 풀실드로 시작해서 지금 원을 들어가는 동안 전혀 타격 그런 거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슬슬 만날 것 같기는 합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까 봤던 차량이지 않나요? 주변에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핑우드에서도 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캐주고요. 이핑우드 쪽에 자리를 잡았다면 나무는 992개를 만들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엄청나는 게 나무니까. 목공소, 목공소에서도 지금 사람이 파밍 중일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레일건으로. 아, 그렇죠. 레일건 만들어야죠. UFO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했으면 바로 레일건을 만들어주는 거 매우 매우 좋은 모습입니다. 파밍해주고요. 이제 UFO도 무섭지 않다. 드림 스케치 선수 자신감이 뿜뿜합니다잉. 물론 지금 이 지형이 UFO가 좀 싫어하는 지형이거든요. 나무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원이 어떻게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핑우드 쪽으로 이게 원이 계속 뜬다면은 UFO를 탄 선수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지금. 아, 여기까지 이렇게 싸대진 않은 것 않는 드림스케치 선수의 모습입니다. 어, 저기 목공소에 자리 잡은 사람 일단 부자겠네요. 총알 부자. 아, 원 슬러피 3프의 아래쪽으로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외곽이 확실히 잡혀요. 저런 쪽으로 가면은 사람을 덜 만날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위에 쪽 사람들이 쫙 몰리기 때문에. 자, 먹어주고요. 현상금 임무 시작됐죠. 일단 슬러피 3프로 쭉 들어가주는 드림 스케치 선수의 모습입니다. 뭔가 되나요? 살짝 먹어주고요. 충실이요. 좋아요. 약간 드림 스케치 선수의 경로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철조망을 통과해서, 그렇죠, 쭉 아래로 갑니다. 이제 여기 외곽 지역?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에도 이미 선수 사람이 있어가지고 털려있네요, 상이. 저쪽 외곽 지역도 깨끗하게 털려있는 모습입니다. 총알이 없었죠? 정밀하게 싸우고 있고요. 아이 자작 해주고, 나무 자작 해주고, 철 자재가 좀 없는 게 아쉬울 수 있겠네요. 섣불리 쏘는 거는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 차를 탔네요? 위에? 이동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차를 지금 탔는데.
이게 원이 이쪽 슬러피 쪽으로 잡히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쪽 원덕 쪽으로 잡히면은 꽤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드림스케치도 일단 앞에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언덕 쪽으로 뜰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 쪽에서 파밍을 하고 있는 드림스케치 선수입니다. 좀 다음 원을 눈치 봐서 눈치를 보겠다 이거죠. 다음 원을 순간 기포 오르는 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드림스케치 선수 당황했습니다. 예쁘. 어디죠? 어떻고요? 추락합니다. 일단은 빼는 모습. 유포를 타고 이쪽 지역까지 왔었었던 건가요? 점프를 탔습니다. 잉? 점프를 탔다고? 당황스? 굳이 점프를 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점프를 일단 탔습니다. 점프 하나가 소모가 됐고요. 공장으로 진입. 파밍을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언덕 쪽으로 잡히는 게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평지지대가 잡히면은 UFO를 잘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UFO가 고도로 올라가면은 UFO 존버가 좀 유리해지는데 언덕 쪽으로 잡히면은 고도가 높아지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언덕 쪽으로 잡혔는데 언덕 쪽으로 잡히면은 여기 고도 있는 사람들이 UFO를 미리 쏴서 저격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반 UFO를 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유리한 원이 잡힌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언덕 쪽으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터지나요? 잡았고요. 이알리알 선수를 잡아냅니다. 어디서 쏘는 거죠? 저거 푸시할 수 있나요? 아, 23인데. 까비. 어디에서 쐈죠? 와, 여기 근처에도 사람이 있기는 하네요. 옆쪽에서 쐈거든요. 오우야. 일단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드림스케치 선수는 지금 싸우고 싶지 않아요. 여기군요. 일단 뺍니다. 일단 저기 위에 쪽에서는 사각이니까 뒤에만 조심하면서 빠지는 모습. 오우 야, 이렇게 되면은 점프로 푸시할 걸 그랬나라는 살짝의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헤드를 맞췄었거든요 레이건으로. 이렇게 하고 일단 뚱씨를 먹어줍니다. 이게 고민했어요. 이게 푸시를 해서 먹었을 수도 있는데 난 그 뒤를 보겠다. 이게 후반전에 들어서면은 자제를 아끼기 위해서 점프를 쓸 필요가 있거든요. 약간은 당장의 킬보다는 후반에 그 점프 사용을 먼저 본 것 같습니다.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위에 봐주고요. 이 근처는요 이거는 푸시를 해줘야겠죠?
아이고, 성우 선수 잡히고 맙니다. 아이고, 성우 선수 아팠겠어요, 갑이.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죠?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레일건을 버려줘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플로퍼라는 게 가치가 좀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UFO는 아마 사람들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킵. 썬팬은 하나. 위에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 저기 있었습니다. 드림스캐치 선수, 레일건을 상대로, 멈추나요? 잡았어. 요거는 푸시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오랄랄랄랄라. 오, 아픕니다. 밑에도 사람 없나요? 아니, 아이고, 그냥 지나가 주세요. 선수를 잡아냅니다. 드림스캐치 선수. 이번엔 약간, 네, 그, 아다리라고 하죠? 예,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버렸죠.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버렸습니다. 레일건을 들어줍니다.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덧돌이 몇 개죠? 아이고! FGD 선수를 잡아냅니다. 아, 이게 드림스캐치 선수 게 아니었군요. 일단 벽돌 버리고요. 벽돌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아, 벽돌 안 먹어졌어요. 젠장! 어허, 벽돌 안 먹어줬어요. 벽돌 다쓴게 아닐 텐데. 어딨죠, 시체? 시체를 헷갈려하는 드림스캐치 선수. 아, 이거 욕심 부렸어요. 자제 욕심 부리다가 피만 깎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자제 욕심 부리다가 피만 깎였습니다. 어허, 자제 300개. 정말 못했습니다. 다도직입적으로 정말 못했습니다. 드림스캐치 선수. 왼치. 그러고 보니까 돌격소총 있지 않았나요? 이거를 왜안 먹었죠? 드림스캐치 선수. 해주고 철자재 먹고요. 튼튼합니다잉. 안정적이에요. UFO 없나요? 없는 것 같죠? 48발?
멍충이! 뺏겼나요? 안 뺏겼어요? 아이고! 진퇴양난? 올라가야 돼요, 성우선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다치나요? 플로퍼 때문에 눈치 보는 건가요? 살짝 들어오고요. 금버 나쁘지 않아요. 금버 나쁘지 않고 위에는 싸우고 있고. 아 이렇게 밖에 관전이 안 되네요. 치시토토 선수. 뭔가 부드럽습니다 움직임이. 위에 한 명. 남은 사람 7명. 이거 좀 밑에 있는 선수들은 괴로워요. 이게 원이 지금 보이는 자기장이 위로 갔을 때 이 밑에 있는 선수들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고지가 높은 곳으로 원이 잡히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꽤나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일부러 내려가나요? 아 일단 다음 원이 아래쪽이기는 한데 이거는 좀 너무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 아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자재가 없어요. 근데 불태웠습니다 일단. 맞추고요. 짝건 우르륵 총 빗나가고요. 짝건 맞췄고요. 펌페 있어요. 자재 많이 먹었습니다. 남은 사람 4명. 시티토토 선수와 엘바 선수. 엘레바 선수 하이 먹으러 가나요? 하이입니다. 아 아니네요. 위에 한 명 더 있습니다. 회복을 할 수 있나요? 아 맞췄어요. 타이밍이. 마스터 선수와 리바 선수 약간 같이 동반자살 느낌으로 러브샷이 돼버렸습니다. 신추소 선수와 위에 누구시죠? 구기몽 선수? 아 이거 실수했다. 흰수염 고래 선수. NPC 관전이 되어버렸네요. 아 이거 흰소용고래 선수가 많이 유리해 보이죠. 아 근데 흰소용고래 선수 자재가 많이 없어요. 자재가 많이 없어요. 아프고요. 자재가 많이 없어요. 100개. 약간 샷건 한방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방 지나갔고요. 눈치 여나요? 여나요? 열었어요! 아! 치치더스 선수를 잡아내면서. 아, 현수염이군요. 죄송합니다. 현수염고래 선수가 1등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려요.